안녕하세요. 모던 캠핑입니다. 오늘은 스노우피크 텐트 중에서 스피어 헤드 라지 모델을 피칭하러 나왔습니다. 색상은 아이보리 한 가지고 미디움은 현재 단종된 상태입니다. 스피어 헤드는 TP 텐트를 베이스로 해서 나온 쉘터인데 TP 텐트의 단점이 사이드 쪽에 공간감이 조금 이제 죽는 공간이 많고 창문이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스피어 헤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한 쉘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출입구는 총 3군데가 있고 창문도 3개가 있습니다. 설명서에 나와 있는 구성품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본체가 하나 있고 메인 폴대가 하나 있습니다. 메인 폴대는 280cm짜리이고 지름이 34파입니다. 보통 스노우피크 타프 폴대는 30파이인데 스피어 헤드에 들어가는 폴대는 34파이로 조금 더 튼튼하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쪽에 주출입구 쪽 프레임 3개, 창문에 들어가는 프레임 3개, 총 6개의 서브 폴대가 있고 팩주머니, 폴대주머니, 그리고 이너 텐트는 별매입니다. 이너 텐트가 일단 별매고 리빙 시트라고 해서 이너 텐트 말고 약간 돗자리 같이 생긴 리빙 시트가 있는데 리빙 시트가 별도고 리빙 시트에 들어가는 매트가 있습니다. 그 매트도 별도입니다. 그러니까는 쉘터로 이용하실 분들은 이너 텐트나 이런 리빙 시트 매트를 사실 필요는 없고 나는 이너 텐트가 필요하다 하시면은 이너 텐트를 사시면 되고 이너 텐트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리빙 시트랑 리빙 시트에 들어가는 매트를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듀얼루민 팩은 33개가 들어있습니다. 33개란 말은 총 풀팩을 했을 때 33개가 이제 필요하다는 말이겠죠. 아이라인은 3m 6개, 2.5m 6개, 2m 6개 총 18개의 가이라인이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는 그만큼 손이 많이 간다는 뜻이겠죠. 사용 설명서가 하나가 있고 스피어 헤드의 스펙을 잠깐 보고 넘어가면 스노우피크 아이보리 라인 중에서 210D 원단을 이제 사용하는 제품은 옥타 타프가 있고 스피어 헤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쉘터 중에서는 스피어 헤드밖에 없습니다. 리빙쉘 롱 프로 아이보리나 랜드락 프로 아이보리 모두 150D 원단을 사용하고 스피어 헤드의 총 무게는 16kg입니다. 일반적인 뭐 쉘터랑 무게는 비슷하고 서량했을 때 사이즈는 680x600인데 우리나라 웬만한 사이트는 8x6에서 8x7 정도 나오기 때문에 사이트에 대한 제약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피어 헤드를 설치를 할 때는 장방형으로 설명서에 보면 장방형으로 해서 네 곳에 먼저 팩을 고정하고 280cm짜리 메인 폴대를 세우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장방형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 모양에 맞게 모서리에 고리가 다 있습니다. 이 고리에 네 개의 팩을 먼저 박고 그리고 메인 폴대를 세우면 되는데 메인 폴대를 세우기 전에 천장 부분에 있는 벤틸레이션을 전부 다 이제 개방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메인 폴대를 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서리에 두 개의 이제 팩을 박고 나머지 이제 서브 프레임들을 설치를 하면 되는데 요거는 제가 피칭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체 스킨, 팩 주머니, 메인 폴 하나, 서브 프레임 6개 이렇게 구성품은 간단합니다. 프레임은 짧은 게 3개, 긴 게 또 3개 있고 메인 폴은 이렇게 280짜리 1개 굉장히 두껍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두께가 지름이 34파이짜리 이렇게 메인 폴대 하나 있습니다. 꼭지 부분을 중심에 오도록 이렇게 펼친 다음에
꼭지 부위 옆에 보면은 벤틸레이션 이렇게 세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벤틸이 세곳 있는데 찍찍이를 이용해서 요세 곳을 미리 다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반대쪽에도 이렇게 벤틸 이렇게 세워 놓고 이렇게 벤틸레이션을 만들어 놓고 사이드 쪽에 오게 되면 빨간색 로프가 네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로프를 찾아서 네 곳을 팩다운을 시켜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네 곳을 먼저 팩을 고정하고 메인포를 넣어서 자립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 모서리에 팩 4개, 빨간 로프 쪽에 팩 4개를 다 박았습니다. 여기 한 개, 이게 이제 주출입구 쪽입니다. 주출입구 정면이고, 여기 한 개, 뒤쪽에는 반대편에 주출입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자그마한 창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빨간 로프 쪽에 한 개, 이렇게 총 4개. 이렇게 해서 이제 메인폴대를 세우고, 메인폴대 세운 다음에 사이드 쪽에 보면은 이렇게 회색깔 빌딩 테이프 있고 검정색깔 로프가 있습니다. 이쪽에 양쪽에 두 개 팩을 박아주면은 자립이 끝나게 됩니다. 어우 더워. 지금 설치하다가 뭔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주출입구 쪽에 빌딩 테이프가 없어서 요 간격이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요 뒤쪽에는 이제 빌딍 테이프 있기 때문에 그 치수를 맞춰가지고 제가 임의로 팩다운을 해서 자리를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빨간색 로프 팩 네 곳을 다 박았고, 그리고 사이드 쪽에도 팩을 두 개 이렇게 박았고, 요 상태에서 이제 사이드 쪽에 프레임 여섯 개를 다 넣어주도록 할게요. 프레임을 다 이렇게 꽂아줬으면 메인 하나씩 하나씩 다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일단 주출입구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출입구는 다른 데 고정할 거 없고 요 밑에 출입구는 일반적으로 텐트 설형하듯이 밑에 쪽에 로프 탄성끈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팩을 박아서 고정을 해주면 되는데, 도크돔의 입구 모양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생긴 거는. 모서리 쪽에 팩 두 개를 이용해서 입구 쪽에 각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사이드는 팩을 한 개를 써서 잡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처음에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최대한 길게 빼서 잡고 텐션을 조금씩 주면은 사이드는 끝. 이렇게 나머지 두 곳도 연결해 줄게요. 자, 이렇게 출입구 세 곳이랑 사이드 쪽 창문 세 곳에 고정을 다 끝냈으면 설치가 끝난 상태입니다. 여기서 스커트 정리하고 나머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두 출입구 세 곳이랑 사이드 쪽 창문 세 곳 사이즈는 다 동일합니다. 스피어 헤드 출입구 쪽에 보면 이렇게 줄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줄은 도크돔이나 뭐 어메니티돔, 4인 이상 M이나 라지를 이렇게 도킹할 때 그 도크돔이나 어메니티돔 머리를 여기 집어넣고 조을 수 있게 이렇게 줄이 달려 있는 거고, 그리고 옆에 보면 또 이렇게 지퍼가 하나 있습니다. 이 지퍼는 스피어헤드 라지끼리 서로 연결할 때, 출입구를 서로 연결할 때 이 부분에다가 서로 맞대어 가지고 지퍼를 잠글 수 있게 이렇게 스피어 헤드끼리 도킹할 때 쓰는 지퍼입니다. 그리고 어멘티 S나 이렇게 1, 2인용짜리는 도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이드 쪽 창문은 밖에서는 열 수 없고 안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이아웃 포인트는 스피어 헤드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메인 폴대 쪽에 영향을 주는 여기 제일 큰 가이라인 있죠? 여기 이게 6군데가 있는데, 웬만한 바람에는 이쪽만 설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설치할 때는 여기 봉제선 라인 있죠? 이 라인 따라서 그냥 그대로 여기 메인폴 방향을 바라보면서 쭉 당겨주면서 여기 6개를 설치를 하면 되고, 사이드 쪽에는 따로 가이라인 추가할 수 있는 건 없고, 출입구에 보면은 가이아웃 포인트가 이렇게 여기 슬리브 쪽에 4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천장 여기 위쪽에 있는 2군데는 45도로 여기 45도로 해서 이렇게 당겨주면 되고, 옆에 있는 요 가이아웃 포인트에서는 그 직각으로 그냥 옆으로 90도로 이렇게 내려와서 팩을 박아주면 됩니다. 뒤쪽에도 똑같습니다. 이게 세 방향 모두 똑같은 사이즈,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안에 한번 들어가서 치수를 한번 재보고 구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들어와 봤는데 제일 중간에 이렇게 메인폴대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위에 천장에 보면 여기는 이제 폴대랑 연결되는 부위고, 옆에 처음에 열어뒀던 벤틸이 안쪽에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장이 280짜리 이제 폴대이기 때문에 사람 손이 안 닿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긴 요 봉이 달려 있습니다. 봉으로 이렇게 올리면 여기 벤틸을 이렇게 닫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술봉 같은 거 이렇게 달려 있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열 때는 뭐 똑같이 이렇게 당기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여기 요 스키는 이렇게 말아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안 할게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주출입구 세 곳 모두 메쉬 패널이 달려 있고, 사이드 쪽에도 메쉬 패널이 달려 있고, 사이드 쪽에 메쉬는 안 열리는 메쉬입니다. 지금 여기 곳곳에 달려 있는 고리 같은 경우에는 스피어 헤드용 이너 텐트를 걸 수 있는 고리입니다. 여기 요 고리를 쉘터를 이용할 때는 뭐 랜턴 고리나 뭐 여러 가지 걸 수 있는 용도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곳곳에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창문이 낮은 위치에 있고, 벤틸이 이렇게 있고, 뭐 조금 환기가 될 수 있게는 돼 있지만 지금같이 더운 여기 날씨에는 적합하지 않은 쉘터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덥습니다, 안에가. 일단 바닥 모양을 한번 보여드리면, 육각형인데, 전체적으로 바닥이 육각형인데, 이렇게 출입구마다 조금씩 전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전실이 조금 있는데, 요 사이즈를 한번 재드릴게요. 520 나옵니다. 제일 넓은 쪽의 폭은 520이고, 450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출입구 전실 부분의 사이즈를 한번 재드릴게요. 왜냐하면 2인이 사용하실 때는 여기다가 조그마한 이너 텐트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거든요. 여기 요 폭을 한번 재드리면, 지금 가로 폭은 280이고, 여기 이너 텐트 주출입구 끝에서부터 요 정도까지의 폭은 120인데, 주출입구 사이즈를 한번 더 재드리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은데, 주출입구의 사이즈는 150입니다. 150이고, 여기는 140입니다. 높이가. 그렇게 해서 작은 이너 텐트를 여기 주출입구 한 곳을 이용해서 넣어서 이렇게, 전실 넓게 온전히 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뭐 야침을 이렇게 한 개, 이쪽에 야침을 이렇게 한 개 넣고, 이렇게 쉘터를 사용하셔도 되고, 경량 텐트 쪽에서 2인용짜리 이너 텐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너 텐트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너 텐트라든지 리빙 시트를 구매하셔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 요 라인에서 이렇게 육각형으로 이런 식으로 공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 공간에는 뭐 짐 같은 것들 다 놔두시는 공간이, 창고처럼, 주출입구는 창고처럼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메인 폴대 쪽에 보면 이렇게 뭘 걸 수 있는 고리도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밑에 쪽에도 보면은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뭘 걸어 놓거나 이렇게 할 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바닥에 보면 빌딩 테이프가, 지금 처음에 제가 조금 헤맸던 점이 이 바닥에 빌딩 테이프 때문에 조금 헤맸는데, 지금 여기 있는 빌딩 테이프는 정상이고,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빌딩 테이프 있죠? 여기에 사이드 쪽인가, 작은 창문 쪽에 있는 여기 빌딩 테이프랑 여기 빌딩 테이프랑 저쪽에 있는 빌딩 테이프, 주출입구 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야 됩니다. 지금 그 주출입구 쪽에 빌딩 테이프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제가 조금 헤맸거든요. 줄자로 재가면서 피칭을 해가지고 오늘 각이 조금 덜 나온 점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지금 한번 풀어가지고 한번 바로 잡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빌딩 테이프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여기 있지? 굉장히 헤맸는데, 그냥 잘못된 거였습니다. 이게 처음에 출고할 때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바로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빌딩 테이프에 이렇게 주출입구 쪽으로 이렇게 나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빌딩 테이프 잘못 연결되어 있어서 조금 헤맸습니다. 제가 제 텐트가 아니다 보니까는 초기에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이걸 알 수가 없어서 설명서 보고 제가 알아냈는데, 요거는 제가 철수할 때 요걸 버클을 제대로 연결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스피어 헤드 이제 개방감을 저도 좀 궁금해 했었는데, 주출입구의 이제 개방은 요 정도, 요런 정도의 사이즈 범위가 나오고, 사이드 쪽 창문은 요런 느낌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이제 개방감이 조금 있습니다. 좀 위치는 좀 낮은데 사이드 쪽도 이렇게 높이가 나오고 개방감이 조금 정도 나오고, 정면에는 뭐 생각보다 문이 큽니다. 이렇게 정면에서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창이 하나 나오게 돼 있고, 여름을 제외하고 이제 난로를 쓰는 계절이라든지 조금 쌀쌀할 때는 이제 쉘터 안에서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너 텐트가 많이 큰 걸 원하시지 않고 넓은 전실을 원하시는 분은 스피어 헤드를 이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2인 캠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출입구 쪽에 이너 텐트를 놓고, 여기 반대쪽 출입구에는 뭐 쿨러라든지 각종 이제 짐들 그런 걸 이쪽에다가 몰아서 넣어놓고, 출입구는 이제 출입구 쪽 사용하시고, 나머지 공간은 온전히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두 명이서 사용할 때도 좋고, 네 명이서 이용한다고 하셔도 이너 텐트를 이쪽에 4인용짜리 이너 텐트를 따로 이제 사용하시는 게 있으면은 펼쳐주셔도 전실에 그렇게 많이 공간을 차지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전실이 워낙 커서. 이쪽 치수도 한번 재드릴까요? 여기 주출입구에서부터 메인폴까지 공간이 340 정도 이렇게 여유있게 나오니까 280이잖아요 옆에 가로가. 그래서 뭐 250에 250짜리 이렇게 이너 텐트를 넣어도 여기까지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4인용짜리 이너 텐트를 따로 사용하셔도 전실을 넓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공간이 많이 넓거든요. 그래서 뭐 2인에서 4인, 5인, 뭐 6인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크기의 쉘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너 텐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사이즈가 넓으니까 공홈에는 수용 인원이 8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돔 텐트로 이용을 하시게 돼도 8인 이용할 수 있는 넓은 텐트이기 때문에 뭐 인원이나 사이즈에 대해서는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스피어 헤드를 사용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얼추 이제 장점 단점을 약간 정리해 드리면, 장점은 이제 공간이 넓어서 공간에 대한 제약이 거의 없고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장 쪽에 있는 벤틸이 세 군데나 있고 이제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할 것 같고, 사이드 쪽 창문이 또 세 군데가 있고 출입구도 세 군데가 있어서 개방감도 막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개방감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중간 쪽 높이에는 창문이 없다는 점, 그리고 천장이 280으로 조금 높고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극동계시 이제 난로 하나로는 조금 이제 난방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넓어서 생기는 이런 단점인데 난방에 대비를 조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루프가 이제 한 겹짜리이기 때문에 결로가 전장에 조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더블홀이 아니고 이제 싱글홀이라서 결로에 대한 그런 것도 이제 좀 감안하셔야 되고, 바람이 많이 불 때는 가이드라인 포인트가 많습니다. 그렇게 손이 좀 많이 간다는 그런 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TP 텐트는 바람의 저항이 막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는 않아서 그럴 일은 잘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는 360도 다 이렇게 팩을 다 고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가이아웃 포인트도 이제 많이 있어서 그런 점에 손이 많이 간다는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구에는 제가 업라이트 폴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금 처마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세 곳을 모두 똑같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